뜨거나 뭐 이렇게 뭐 이 영상 보니까 막 뭐 줄초상이 나갖고 막 뭐가 이렇게 되고 그런 상태는 아닌데 이제 막 저희도 막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안정되지 않은 어떤 이런 뭐 이렇게 고난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되니까 이렇게 살면서 계속 20년 동안 제 나름대로 왜 고락은 계속 있었고 근데 여기 와서 이제 3년 동안 있으면서 당대에서 굉장히 많이 치유된 그런 상황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늘 마음속에 그 찝찝한 것들 조상에 대한 거 시부모에 대한 거 그리고 남편과의 이렇게 조금 이렇게 평탄치 않은 결혼 생활에 대한 것들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래서 좀 노후에 내 삶이 지금은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조금 이렇게 안정되게 살고 싶은 제 나름의 이렇게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정리할 것들이 있다면 제가 좀 마음이 이렇게 가는 선생님이 계시면 좀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살고 싶은 바람. 일단 일반적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인다. 네. 네 욕심이지. 뭐. 왜 선생님을 만나고 네가 이런 걸 신청을 해갖고 여기까지 왜 오게 됐는지 네 본능은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어서 여기까지는 왔는데 뭔지 모르는 힘에 의해서는 왔는데 그냥 단순하게 보면 문제가 없어. 뭐 보려고 마음껏 했는데 마음껏 뜻대로 안 되고 뭐 신랑은 신랑대로 마음과 뜻대로 안 되고 니는 니대로 마음과 뜻대로 안 되는데 어쨌든 서열상 순위가 1등은 니잖아 이 집에서 대답해라 이 집에 남자고 여자고 간에 서열이 1등이 니잖아 하고 싶은 대로 뭐 이렇게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우르르 모아가 하고 저렇게 하고 싶다 하면 저렇게 우르르 모아서 하고 신랑이 처음부터 여기서 살았나? 고향은 딴 데지. 그러죠. 그래서 지금 조상도 문제 별로 없고 사주팔자를 보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올 수 있었던 거는 여러 가지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네. 본인은 그냥 본인이 깝깝하고 그냥 궁금한 것뿐이야. 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삶의 고락은 있지만 계속 이렇게 뭔가가 막 될 듯 하면서 잘 안 되고 막 계속 그런 상황들이 계속 한 20년간 장기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또 애기 아빠 역시 하는 일도 뭘 해보려고 하면 고생은 많이 하는데 결과물이 없잖아. 네. 지금은 이제 시골에 와서 한 3년 됐는데요. 여기 와서 지낸 지가 저 역시도 많이 마음도 많이 조금 치유가 됐고 조금 정화가 되는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한데 이렇게 꾸정물이 이렇게 내려놓으면 깨끗해지는 것 같이는 보이는데 깨끗해지진 않지. 네. 또 어떤 상황에 그런 환경이 또 같이 되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또 건들면 팍 터지고 계속 그런 그게 왜일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그렇고 또 아이들 어렸을 때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아이들 어느 정도 크고 저도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렇게 남편하고 대화를 하면 이렇게 남편 눈에서 이렇게 자꾸 살기 같은 게 느껴져요. 내가 봤을 때. 네가 볼 때 남편은 살기가 느껴지고 내가 너를 봤을 때는 신기가 느껴진다. 신의 기운이 뭐냐. 이 집안에는 보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리고 두 부부가 마음이 안 맞는 것도 아니고 길은 맞는데 딴 생각이 조금씩 있을 뿐이지 신랑은 너하고 색깔과 성향이 좀 다를 뿐이지 네. 그리고 신랑이 고향이 여기가 아니고 신랑은 바닷가고 대대로 어업으로 묵고 살았던 집이다 이 집 용신의 주력이 다 막히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신랑 사주를 보면 용신의 업이 다 막히다 보니까 무엇을 해도 물줄기가 끊어진다 인연 줄기도 끊어지고 돈 줄기도 끊어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성군이 되고자 하잖아. 스무 살 밑으로는 어찌 키워도 괜찮아. 근데 이제 이게 언제? 16, 17살 때부터 성군 준비를 해서 스무 살이 되면 성인이 된다. 성인이 되면서 엄마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 쇠하고 얘네들이 올라가거든. 네네.
그래서 한 4, 5년 전부터 기운을 계속 타, 본인이. 본인이 타면서 안정이 안 되고, 남편이 있어도 외롭고, 자식이 저렇게 장성 멀리로 다 커 있는데도 고독하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면 무슨 하우스? 게스트 하우스도 아니고, 네가 왜 이렇게 꾸며놓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를 하면, 이 지금 서씨 가정에 아저씨네 집, 네네. 여기 할아버지 한 분에 할매 두 분이거든. 근데 이 정조 때에는 서씨 집안에 집성촌에 있으면 가서 물어봐봐. 여기는 당집, 당골레 당집을 했었다. 무당도 되지만 옛날에는 마을에 당을 모셔놓고 이 재를 지내던 집이고, 그래, 영산이고 상상군웅을 억수로 많이 위하던 집이었고, 그 다음에 대동, 바깥으로는 어업을 해가 먹고 살면서 용신의 업을, 대동을 굉장히 많이 위했던 집이다. 그 줄기를 아이들이나 신랑 사주를 보면 그게 팍팍팍 느껴져. 근데 본인도 사주팔자에는 우리 같은 제자의, 업양제자의, 그러니까 불림제자도 있지만 사업으로, 직업으로, 영업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누리고 내가 오너가 되어서 이렇게 부리고 가야 되는 사주가 있거든. 근데 어릴 때부터 이 신감이 있다 보니까 부모 덕도 없고 형제 덕도 없고 혼자 출가를 해서, 쉽게 말하면 서씨 가정에 시집을 와갖고 자식을 놓고 딸을 놓고 아들을 놓고 이렇게 살지만, 뭔가가 오야지 오너가 돼야 되는 게 늘 있거든. 그래서 뭔가 만약에 농업을 했다, 그러면 농업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돈도 좋지만,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네 만족은 이 농업 안에서 뭔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조금 선봉에서기를 바라고, 어업을 했을 때는 어업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식당을 했으면 식당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하는 이 업양신이 계속 교차가 되다 보니까, 신랑은 신랑대로 용신의 업이 막히다 보니까, 우리가 뭐라는 물 마른다 그러잖아. 물 마르면 어떻게 돼? 쇠 빠지게 고생만 하고 결과물은 없다라는 거야. 근데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신랑 사주를 보면 굉장히 좀 남한테는 되게 싹싹하고 연삭한 성격이다. 근데 내 안에는 어떤 너 탁 이렇게 꼬아가지고 쌓아뒀다가 한 번씩 폭발을 하는 성격이거든. 할매들이 딱 들어서서 말을 별로 안 한다. 말을 별로 안 하는데 네 사는 거 보면 재미가 없다. 자기하고 안 맞다고. 너는 좀 대신줄이 강해갖고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막 벌리면서 크게 크게 가자는 스타일이고, 신랑은 한 분야에 시작을 했으면 그걸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고 하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하에 가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 이 집에는 사주팔자를 보면은 부모가 조실 부모를 해야 되고, 윗대 할머니가 두 분이신 건 아시죠? 할머니가 두 분인 거 들어봤어? 그리고 어업을 자기가 이 어선을 가지고 선언을 했으면, 선주를 했으면은 본인이 그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그 어업에 한 종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막 배를 놓고 막 이렇게 크게 업판장을 하고 그러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업에 종사를 했는지는 모르겠다는데 어업에 종사를 하셨어. 여기에서 그리고 할아버지 형제자나 아버지 형제자 보면 어업에 종사를 해가지고 물에 기이를 해가지고 이게 이 용신의 업으로 청춘에 일찍 가신 분이 한 분이 계셔. 남자 아저씨가 안 되는 이유를 찾자면 용신의 업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는 하는데 성과나 이득이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 할머니인지 여기 할머니인지 내가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나도 지금 아리까리한 게 이쪽의 할머니인지 이쪽의 할머니인지 몰라도 누가 이 당을 메고 당을 이렇게 위했던 당골레 할매가 계신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사 온 것도 배산의 힘수라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당이 있고 이쪽으로 너도 모르게 이끌려서 이사를 와서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 것도 이유가 있다고. 양주부리에서 내가 구슬하면서 뽑겠지만 지금은 당을 메고 당을 위하고 했던 할머니가 계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거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애들이 어느 정도 컸단 말이야. 커서 애들의 성주가
이쪽에 있는 성주가 이쪽으로 빠져나가려니까 4, 5년 전부터, 4, 5년 전부터, 그 어릴 때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둘이 열심히 살았는데, 오면서부터 계속 이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라. 조금씩, 조금씩. 응. 그래서 너가 이런 신감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용신에서는 많이 이렇게 투과를 해서 주려고, 업을 주려고, 사업이든 영업이든 직업이든 주려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네가 크게 만약에 사업을 하면 여기는 관리자 역할이지. 야가 운을 하긴 조금 힘들어. 성향의 차이인 거야. 근데 이 업양에서 되게 4, 5년 전부터 돈 한번 벌어보자고 세게 들어왔는데, 너희 둘이가 멍청하게 쓰리 모르니까. 모르니까. 돈을 벌자고 기운은 세게 들어왔다.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게 오는지 가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이사는 왔다. 여기서 뭔가를 해보자고는 했다. 근데 가는 것 같은데 맨날 제자리 걸음이고, 나는 한발 앞을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멈춰져 있고 뒤로 후퇴돼 있는 거라. 그런 느낌을 계속 본인한테 주는 거라. 이제는 산도 있고 당도 있고 물도 있으니 때가 됐으니 찾아라. 그게 뭐가 됐든 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돈을 찾든 연금을 찾든 저 아이들을 열어주는 길을 찾든 너희 두 부부가 후반전에 살 기운을 찾든 그러면서 나한테 계속 주는 거야 마음을. 선생님이 볼 때는 예뻐서 도와주고 싶고 사랑해서 도와주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너희들한테 내가 왔다고 왜 살려주려고 이런 기회도 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조상은 풀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다가 신랑이 저 성질에 팍 하다가 이제 딱 쓰러지면 이제 일어나기 힘든 거야. 그래서 아래 위 온도가 다르다. 밑에는 차고 위로는 뜨겁고 지금 본인이 그래서 이 위로 화가 많이 올라온 상태다. 그렇다. 네, 이번 살해자 분께서는 몸으로 직관적으로만 알고 있지, 본인이 제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여기에 이끌려서 이사를 왔는데, 오고 보니까, 여기 당산을 위하고, 당집을 위했던 집 바로 밑에다가 터를 잡으시고, 이 용신에다가 이제 터를 잡았는데, 신에서 땡겼다고 봐야죠. 쉽게 말하면, 업양 제자인데, 불림 제자 못지않게끔, 이 여자분 살해자 같은 경우에는 친정열에 무당이 났던 가정이었고, 또 신랑 집 같은 경우에는 어업을 크게 하고 물을 가까이 하면서 지냈던 집인 것 같은데, 그 후손들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놓고 여기,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하는 일들마다 다 접어먹고, 결국에는 다 이제 하산을 했다 그러죠. 다 털고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오고 보니까 신들이 다 정기가 살아있는 쪽으로 이 제자, 남편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그냥 이쪽으로 오신 것 같아요. 신에서 보호를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감을 써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판단 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특별히 조상이 갈고 친다거나 조상에서 어떤 게 들어와서 이두 분한테 못 살게 하는 것보다 이 터에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 쉽게 말하면 이 터에 이사를 오면서 신과 이 터전과 모든 게 크로스가 돼가지고 이두 부부를 여기다 주저앉혀 놓고 멈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용신이 멈춰지면 썩어지는데 이 용신의 활력을 좀 많이 넣어주고 이집 터에서 터주 명당 안당에서 이 당의 기운이 너무 세게 들어오고 이 당에서 이 제자를 선택했다 그래야 되나? 여기를 누군가가 수호하고 지켜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필요하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신감이 있는 부부들을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한것 같아요. 그래서 위하고 살아라고. 근데 저 부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일반인인데 일반인이 저 당을 위하고 당을 청소를 하고 그 당이 묻혀져 있던 것을 닦아내고 일반 제자들도 하기 힘든데 쉽게 말하면 옛날에 애동 제자들이 말문이 터져서 어느 날 갑자기 산에 뛰어 올라가서 무덤을 파서 무당이 죽은 곳을 알고 무덤을 파서 거기서 방울을 떠올려서 구애비 같은 거를 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뜬 대신이라 부르고 굉장히 연금 자취하다고 하는데 여기 두 부부가
그런 경우에요. 이 당을 찾아냈고 이 당을 다 버려진 거, 숨겨진 거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들어와서 이 당을 발견을 했고 이 당의 전기를 받아서 이 가정에 이 아이들을 좀 잘 키우고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이렇게 우리가 세습무처럼 신을 받고 신을 받고 신을 받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강신무의 이 원천적인 그런 기본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두 부부가 갖고 있는 이 업을 가지고 무감을 세워서 어떤 신이 왔고 어떤 조상이 와서 자기들을 이쪽으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여기 와서는 어떻게 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주면 될 것 같아요. 천상옥경에 기름문 열고 천지자 오시면 내 모시고 아이고 야야 내가 여기 있는 할미다. 할머니 네. 당산 할머니 선왕 할머니 여선왕 할머니 네. 아이고 내가 야야 내 나이가 한 200살은 됐다. 이리 오니라 이리 오니라. 아이고 네가 내 제자가 내 손자가. 아이고 오늘날에 들었으니 요 고흥에 전라도 고흥에 여기 할머니 옛날에는 되게 당 찼다. 굉장히 당 찼다고. 이 고을에는 나한테 술을 한 잔 주면 자식이 잘 되고 또 한 잔 주면 가산을 일으켜주고 또 한 잔을 주면 출세를 일으켜주고 했던 당이다. 여기는 배살 임수라 산은 저렇게 얕어도 얕게 보지 마라. 많이 어려웠느냐? 오냐? 너희들이 내 제자고 내 상자다. 여기에 세상에 있는 무당들이 다 찾아와서 굴복을 하고 여기에 잘 관리를 하란다. 이름 있는 명기 나는 곳으로 내가 만들어줘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열어주자고 여기 잠깐 들었었다. 아이고 나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다. 이 가시덩굴 있잖아 할머니 그란다. 기왕지사 치우는 거 가시덩굴 잘 해갖고 털을 좀 잘 발아가지고 여기다가 조그만하게 석상을 하나 놓든지 하나 놓고 초하룻날 매달 초하룻날 떡안시루하고 어? 막걸리 한 잔 소주 한 잔이면 너희가 사는 동안에 여기를 버리지 않고 돈 많이 벌어가 다른 데 가서 좋은 집 지어도 이 털을 안 벗어나고 이 집을 안 벗어나고 네가 관리를 해주면 할머니는 거기서 끝없는 은혜로 끝없는 연금으로 저렇게 저 호수가 마르지 않도록 물이 마르지 않도록 네한테 제물로 열어줄 거고 너한테 전국 팔도에 기운 있는 무당들이 다 와서 이 당에 굴복하고 가고 네한테 굴복하고 가고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인연 열어주자 내가 왔다. 그래서 네가 허락 안 하면 어떤 무당이 와도 여기 마음대로 못 들어오도록 나라 제일 가는 무당이 와가 여기 굴복하고 간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연금 자취 있도록 버려진 곳을 다시 보석같이 발견을 해서 너희들이 위해 줄라나. 네. 사는 동안 위해 줄라나. 네.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해만 준다면 할머니 그런다. 계속 꿈에 손목 놓고 자목 놓고 살아갈 길이 있는 사람들 사람들 재물 들고 와서 여기 갖다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이들도 인연줄 잡아가 공부 다 가르치고 좋은 쪽으로 다 출세시켜 줄 수 있도록 열어줄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자 여기 두 개만 뽑아놓을게. 두 개요? 두 개. 봐봐. 그래서 여기 할머니 들어서서 그런다. 이건 용신이거든. 물. 이건 할머니거든. 깃발이. 이 할머니가 용신에 합의수의해서 너희 집에 물명당이 물이 마르지 않도록 인연이 마르지 않도록 건강이 마르지 않도록 재물이 마르지 않도록 이제는 열어줄 것이니 그리 알아 신작해라. 야 이거 웬 로또인데.
그냥 이렇게 저쪽 지나가다가 당산 나무 보고 첫눈에 이제 제가 반했죠. 그래서 오로지 저 나무 때문에 선택한 거죠, 여타를. 저희는 저기가 근데 사실 명당인 줄을 모르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방금 저 조윤호 선생님께서 직접 보시고 명당이라고까지 이야기해 주시니까 이제 저희도 처음 알았습니다. 아예 모르고 그냥 저희는 단순하게 그냥 너무 보기 싫었고 너무 깝깝했고 그래서 좀 치운다는 생각으로 이제 저기가 명당이라고 생각해 보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아셨으니까 조금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관리를 좀 이제 알고 해야죠. 네. 또 좋은 기운을 네, 받을 네. 수 있는. 네. 여, 왜 이러고 앉아있노? 너희도 모르겠지? 도깨비에 홀린 것 같고, 어? 난생 처음 태어나서 이런 걸 대주가 알게 되고, 또 난생 처음 태어나서 이런 곳을 와보고, 난생 처음 태어나서 이런 걸 했다. 원래 서씨 가정에는 대대손손 위하고 살았던 집이고, 오씨도 위하고 살았던 집이다. 그러나 오씨 가정에는 시집을 너한테 왔으니, 오씨 가정 주력은 놔두고라도 서씨 가정에서는 옛날이라 그 옛적이라 갓날이라 그 갓적이라 중저 여러 때부터 조부 때까지는 이렇게 열심히들 위하고 살았다. 그 줄이 없는데 여기 앉아있나? 신에서 점주한 자손들이 분명하고 둘이서 예감으로 육감으로 직감으로 은혼하고 공론해서 너희들 살아가는데 너희들 명줄 그리고 너희들 명운을 밝혀가면서 살아라고 주신 인연이었다. 네. 서씨가정 오신 명당에 옛날이라 그 옛적이라는 이 업양을 굉장히 많이 모시고 재물에도 퍼부지고 인간에도 퍼부지고 네. 한번 풀어보자고 뜬 대신으로 계속 바람결에 구름결에 왔다 갔다 하니 확실하게 무병을 주면 알랑가 재물을 치면 알랑가 부모를 데리고 가고 고통을 주면 알랑가 이렇게 신감 있는 여자를 옆에 붙여놓으면 알랑가 신에서는 많이도 기다렸다. 꼭 이유가 있어서 구슬하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안 풀린다. 이 본능이 안 풀린다고 마음이. 그래서 오늘은 많고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이 조시 제자 우불리고 좌불리고 하시는 선관님들 수위 아래 너희들을 서씨 가서 오시 명당 한번 판단 내보러 가보잔다. 후야 후야 예. 오늘날 서씨가정 오시명단 판단내자 들으서니 예. 부정영정님네 부정할머니 앞을 서시고 예. 오늘날이 너희 가정 너희 명당을 둘러보니 그래 딴 부정이 있겠느냐 네가 니를 모르는데 오늘날에 들으서니 예. 서씨가정에는 천하 없어도 타살같이 갖는 조상이 있다. 어? 알고 있나? 아신다 모르신다. 네. 그리고 서씨 가정에는 할아버지 때부터 산소 이장 바람에 예. 계곡이 벌전에 네. 너도 안 먹었다 말하지 마. 어? 네. 짱어며 흑염소며 네가 안 먹었다 말하지 마라. 먹었습니다. 오늘날에 너를 보니 그런다. 이건 스님이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신에서 그런다. 예. 이놈은 제자야 상자야. 죽고 싶나 살고 싶나. 어? 올 한 해 너희 신랑이 급살맞아 가게 생겼다. 예. 어? 산 보고 물 보고 혼자 살고 싶나. 어? 모르긴 뭘 몰라. 니한테 예감으로 줬고 직감으로 줬고 꿈에 선몽줄 줬고 왜 이 사람하고 사는 게 고통이가. 고통이었어? 어? 사실 이라고 써있지만 너가 마누라 내 정신 너무 죽고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 응? 네가 죽고 싶은 걸 겪고 나니까 그 다음에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네 마음속에서 이미 관심 없어진 지 오래됐다. 아니야? 오늘날에 들어서니 모친이래. 예. 너 엄마 둘이야? 네. 어? 엄마도 둘이고 할매도 둘이고 모친녀래 앞을 서서 울고 너를 키워준 할매 예. 앞을 서서 울고 눈물이 앞을 가린다. 어? 오늘날에 들어서니 새끼 새끼 내 새끼야 불쌍한 내 새끼야. 내가 제대로 배태를 해놓고 전물리기를 했나 배부르게를 했나 너가 학교 다니면 학교 다니는 걸 봤겠나.
할머니는 조금 있다가 그랬지만 엄마는 일찍 돌아가시고 나니 예. 이렇게 엄마가 돌아가실 때 병자로 돌아가셨나? 예. 어? 모르겠다 피를 토하고 각혈을 하고 다 울리고 쉽게 말하면 암자 병자가 생겨서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단다. 왜? 네가 제자인데 모르니까. 제자를 낳은 엄마들은 다 그렇다. 왜? 당신이 그걸 몰랐으니까. 이 박수 무당아, 장구치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 이놈 무당아. 예. 어? 어딜 가면 네 직업이 있겠느냐? 어딜 가면 포부를 풀겠느냐? 처음 왔다. 처음 봤는데 좋다. 뭔지는 몰라도 산도 좋고 이 무당도 좋아 보이고 저 무당도 좋아 보이고 저기도 구타니까 쿵덕쿵덕 듣기 좋고 여기도 쿵덕쿵덕 듣기 좋고 이게 네 신감이었다고. 너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목신의 탈이 나고 용신의 탈이 나는 거 그거 닦아주고 그 다음에 산신의 정기 증조열애 때부터는 내려오면서 할아버지 때 엄마 때 아버지 때 내려오면서 다 끊어졌던 거 이거 한번 이어보자고. 예. 왜 사주팔자에 우리 대주가 작년 올해 내년에 잘못하면 대중국살로 살 맞아서 작은 잠질에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질이 확 나갖고 눈 돌 때 아차하고 쓰러지면 혈압에 문제가 생겨서 내사 상태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서씨 가정의 주인공 공사 오시는 할머니, 서씨 가정의 불사 할머니, 용궁줄로 오시는 할머니 눈물을 흘리신다. 이 할머니가 너의 몸주가 되고 그 다음에 임술생 나는 우리 오경아, 너는 서씨 집에 시집 왔지만은 오씨 가정에서도 안 주고 서씨 가정에서도 안 주고 자연신이라 하늘에서 많이 준다. 바위만 쳐다봐도 울고 물만 쳐다봐도 울고 나무 붙잡고 울고. 왜 때가 이르르고 시가 이르렀는데 네가 여기서 더 이상 바깥에 속세 바깥에서 네가 생활을 잘못하다 보면 이렇게 잃고 다치는 경우가 생겨서 아가 지켜라고. 그래서 그 도당에서 그 도당 그 마을에서 그 선왕에서 그 당집에서 그 당골에서 너희들을 끌어들였는 거라. 너희들은 신의 감옥이 너무나 많이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신의 감옥을 풀지 않고 조상만 풀었다가는 힘이 든다 이 말이다. 예. 그래서 들어오는 살들을 차례차례 제차례로 다 풀러 가보시단다. 허야 허야 예. 오늘날에 천상옥경 길 문 열고 천지 잡으신 분님 내모시고 예. 아이고 이놈 바보야. 어? 온이 온 줄을 알겠느냐 간이 간 줄을 알겠느냐. 허야 산산마다 골골마다 길문을 열으시고 사이수부 용왕마다 길문을 열으시고 골골마다 당산이다 선왕이다 팔도명산에 길문을 열어서 그래 전라도랑 고흥 땅에 거기 계시는 당집의 할머니 내 모시고 오늘날에 서시가자 오시명당에 오대봉사 불사할머니 용궁주로 들어오시는 불사할머니 손길을 잡으시고 예. 너의 몸주 대신 예감으로 육감으로 꿈으로 선봉주다 사대봉사 어? 너의 몸주 대신 하늘수위에서 예. 오늘날에 내가 왔다. 오니 온 줄을 알겠느냐 간이 간 줄을 알겠느냐. 너의 예감으로 내가 출납하고 예. 너의 육감으로 내가 출납을 하고 너의 근심도 닦아주자 내가 들어서고 예. 너의 가정 살려주자 내가 들어섰다. 오늘날에 들어서니 한이 되고 원이 되고 천사옥경을 길문 열고 천지장시명님 내 모시고 신의 감옥줄로 혈기 찾아 내가 들어서고 명기줄로 서기 잡아 내가 들어서고 오늘날에 너를 보니 죽여볼까 살려볼까 아들을 주니 아들의 명이 있는 것인지 딸을 주니 딸이 식록이 있는 것인지 오늘날에 그놈의 돈돈돈돈돈돈돈돈 업양으로 아무리 제주 재간을 주고 길문을 열어서 사대천왕에
머글룩 이글룩 열어줬다 하건만은 어찌 된 심판인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번 찾아볼 생각 안 하고 이날 이때껏 손새끼처럼 속에다 꾹꾹 집어넣고 어? 너를 쳐다보니 기가 차고 매가 찬다. 오늘날에 들어서는 이 무지한 제자들을 보고 여태까지는 돈을 쳤다. 여태까지는 직업을 쳤고 이제부터는 화랑 광풍이 불어서 시내 광풍에서 너의 마음 똑바로 먹고 네가 책임지고 오지 않으면 사대천왕의 동서남북에 막힌 문 오늘에서야 이렇게 열고 그 다음에 홍깃발 높이 날리면서 제습 기운 예. 너희들이 소원 성취할 수 있는 거는 열어줄 것이니 그래서 너가 신감이라는 걸 잊지를 마라. 네가 제자인 걸 잊지를 마라. 그렇죠. 그래서 그 당집에 들어가게 됐다고. 아무도 손 안 대는 그 당집에 손을 대게 됐고 그 당에 가서 자꾸 잠을 자고 그 당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 당에 앉아서 바람을 쐬고 안 그래? 집에 있는 시간보다 춥지만 않으면 그 당에 가서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다. 맞지 않냐고. 그래서 여기에서 신감으로 할머니들이 들어서서 나한테 표적 주고 일러주고 깨쳐주고 여기 있는 서시가정의 할머니도 나한테 와서 우시가정의 할머니도 그렇고 당집에 계시는 할머니도 그렇고 오늘은 열어서 너한테 있다는 거 보여줄 것이니 그리 알아 진짜 가란다. 네 이만큼 일러주고 서시가정이고 오시명당에다 산 깊이 기우시고 물 깊이 기울어서 예. 칠상에다 다 불을 밝혀놓고 명운을 다시 한번 서 띄워서 일러줄 것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라. 들었으니 그런다. 우리 예. 서재호 고집행이가 얼마나 센 줄 아나? 우리 이 서재호가 얼마나 고집행이가 세고 눈으로 보고 자기가 느끼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이고 이런 거하고는 다 소용없고 미친 귀신 신나를 까먹는 소리라 생각했던 사람이다. 오늘날에 들었을 때. 예. 그래서 서동자가 볼따고 났다. 아빠가 엄마한테 한 번씩 애 먹이고 있지. 한 번씩 꼴딱지 내고 확 던지면서 성질내고 방목 확 닫고 삐져서 말 안 한다. 그게 서동자거든. 그래서 이때까지 자기가 제주 재간 주고 돈 벌어주고 사람들한테 인사받게 했는데 아빠가 나를 너무 몰라주니 신의 법도는 그게 아닌데 엄마 반드시 낮이 되면 밤이 되고 밤이 되면 아침이 돌아오지. 그리고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지. 그래서 이 아빠가 이런 것을 해가면서 알아달라고 했는데 몰라줘서 동자가 이렇게 많이 꼴따고 나서 엄마 보고 잡아먹으려 한다고 한 번씩. 이거 한번 돌려서 빼봐. 눈 한번 떠보시고 양쪽으로 갈라야지. 짜잔. 처음에 선생님이 뽑았을 때랑 똑같지. 용궁이다. 용궁의 할머니. 용궁 불사. 이 불사가 뭐냐면 삼신 할머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와서 그 독을 채워줘야 잠궈줘야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동자 얘기하고 또 신나서 여태 말아먹은 거 말아먹은 거고 다시 뭔가 인연을 잡고 아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저 아이들 세 명 키우는데 불같이 일어나라고 동자기가 와서 제주 재간 주고 재수 주고 아빠한테 열어주자고 왔다고. 그래 그거 약간 표적을 받고 그렇게 아빠가 잠시 잠깐 돌았다 아까 손이 다 떨리지. 선녀 애기야 무서워? 어? 너가 오시 가정에 할매 예. 너를 키워준 할매 자 오시 가정에 할머니 내려서고 할머니는 예. 조상 할머니는 오실 이유가 없고 선녀 선녀 네 스스로라도 지은 죄가 있고 이렇게 때가 많은데 뛰어서라도 풀어야 할머니가 곱고 맑게 들어와서 나한테 도와줄 거 아니야. 그렇죠. 가자. 눈 떠봐.
눈 떠봐. 이쪽에 쳐다봐. 이쪽에 보라고. 어떤 게 갖고 싶은데.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 싫잖아. 그럼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싫어요. 뭐가 좋은데? 얘가 좋아? 그러면 마음 흔들지 말고 얘 잡아 그러면. 자, 그렇게 가지 말고 고상하게 낮은 방으로 가주세요. 오는 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아니, 이 음악이 마음에 들어. 아까 아빠처럼 들고 뛰는 게 마음에 들어. 너희 선녀 화가 났다고 나한테. 예. 말해줄까? 오선녀, 진짜 재수없어, 진짜. 웃지 마. 정말 성질났거든. 옷고라지 하고, 진짜. 어? 아무리 애를 세 명 나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해도 엄마가 계속 재불재불 말을 하잖아, 사람을 보고. 아빠 대답 좀 해라. 어쩌고저쩌고 네가 말을 하잖아. 그게 오경아 너도 있지만 선녀가 있다고. 네. 이 선녀가 있어서 궁금하고 그리고 이때까지 참고 나이로는 예를 들어서 너희 신랑이 5살 맞는데 신으로는 네가 약간 누나고 야가 약간 동생이야. 신에서는 너한테 혼내려고 해. 맞습니다. 예. 네 이놈 이 집에 시집 와서 아들 놓고 딸 놓고 네가 한 거는 많다마는 이 새끼의 명줄은 다칠 줄은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렇죠. 그래서 네 예감으로 아이들을 지키려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잔소리도 많이 하고 친구도 돼주려고 하고 엄마가 돼주려고도 하고 누나가 돼주려고도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거는 네 인간 오경아의 고집이고 신의 고집은 아니다. 네 고집대로 신기가 있다 보니까 네도 꺾이질 않는다고 타협이 없다고. 예. 신하고는 타협도 없고 이런 거하고는 타협도 없으면서 신에서 아들 주고 딸 주고 신감으로 니한테 예감으로 육감으로 다 줬는데도 니는 그거는 나랑 상관없어 하고 나는 돌아서서 세상에 돈 애들을 먹여야 되니까 돈 신랑을 출세시켜야 되니까 말이 목적지가 없이 달린다고 나와버렸다고. 새끼도 나와버리고 신랑도 나와버리고 오경아도 다 나와버렸다. 자연인처럼 있다.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어? 나 그냥 숨만 쉴 거야. 나는 몰라 이제. 사람들은 다 싫어. 나는 자연인처럼 그냥 산 보고 얘기하고 물 보고 얘기하고 난 다 싫어. 다 소용없더라. 내 남편도 나를 몰라주는데 내 새끼도 나를 몰라주는데 내가 왜 이 마음이 많다라는 건 상문이 들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 동법지기 산에서 기우는 나쁜 기운 물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 터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 당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이 너를 다 잡고 있다고 호사다마 좋은 기운은 분명히 있는데 이걸 알아서 내가 캐치를 해서 갖고 와야 되는데 당은 알았어 치웠어 허나 여기서 나를 죽이는지 살리는지를 몰라. 선생님은 만나야 되겠다 해서 만났어. 신이 도와준다니까 알았대. 머리로는 알겠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 그럼 이게 뭘까? 이게 무슨 병일까? 마음의 병이라고. 그래서 선녀 아기가 와서 아무리 깨우려고 해도 엄마가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나? 잠잔다 그래야 되나 신이? 잠을 잔다고. 그래서 도와주자고 왔고 할머니는 네. 그러니까 들고 이제는 너보고 알아가라고 이봐라 손이 얼음장처럼 찹다 속은 불처럼 뜨겁고 겉은 춥다고 이해가 가나? 그래서 너한테 이제 고집 부리지 말고 그 당집에 한 달에 한 번씩 떡 해놓고 술 한잔 들여놓고 네. 그렇게 하고 그 터에도 좋아하는 날 되면 가스레인지 옆에 조항에 물 한 그릇 뜨고 술 한 잔 치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손으로 비비란다. 나는 신감인지 몰랐습니다. 갈부시지 말고 우리 가정 도와주세요 하고 그래야 네 마음도 신에서 너가 대신해서 이렇게 확 잠겨버렸다고 마음이. 선녀가 이러고 있다. 이러고 표정이. 너한테 왔는 동자는 막 이렇게 아직도 이런데 여기 있는 선녀는 우울하다. 가빠일로 와. 인간으로라도 보이진 않지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많이 힘들었냐고
아니 그래 인간으로라도 우리 경아한테 네 그때 내가 화냈을 때 많이 무서웠냐고. 너도 고집이 너무 세다고. 아빠 맞지? 고집 때문에 네가 도는 거잖아. 어? 마음 풀어라. 조금 경아야 마음이 풀리지. 아, 이런 거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저번에 또 한숨 쉰다. 조금 풀렸다. 아빠에 대해서도 좀 화가 났었고 마음 같은 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도 화가 났었고 근데 네 마음은 항상 캔디였거든. 맞잖아. 응,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이랬는데 한 번씩 가다 콱 이러니까 네가 웃어서요 다 필요 없어 안 할 거야 이러면서 탁 닫아버린 거예요 선녀가. 그래서 즐거워도 옛날에는 항상 즐겁게 살았거든. 엔돌핀이 많게끔. 근데 언젠가부터는 쭉 쳐다가 그래서 오늘은 선녀가 이래라도 좀 풀고 조금 풀 요만큼 표정 같으면 어? 경아야 요만큼 풀렸거든 네 마음이. 응. 그래서 왠지 모르게 쌤 보면 좋고. 그래서 두 개를 딱 주는 거야. 신랑하고 똑같잖아. 용신의 할머니, 그 도당의 할머니, 너희들한테 오는 불사 할머니, 그리고 용궁불사로 들어오신 할머니, 그 부부가 일심동체라 서로가 서로한테 상처를 받아서 그래. 조금 이해하고 오늘은 이렇게 열어놓고 나면 이제 다시 옛날처럼 너한테 예감 주고 육감 주고 직감 주고 또 이렇게 기운 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선녀가 기운을 열어준다고. 알았지? 아이고 예. 거기 당 할머니 예. 아이고 근데 그 선녀가 왔다니까 아는 척도 안 하더만은 네. 내가 오니까 좋으나 네. 아이고 그 고은근에 거기에 내가 하는 할머니가 그랬는데 200살도 넘었다 예. 내가 그 물속에 숨어있었고 그 산속에 숨어있었다 예. 아유 내가 제목을 구하는데 제자를 구하는데 너 많은 애가 없더라. 아이고 이놈 자식이 어디 갔노. 아가 들어오이라. 아이고, 아이고야, 야, 즐겁고도 반갑다. 내가 잠을 잔 지가 한 20년 됐다. 20년 가까이는 안 돼도 한 10, 7, 8년 할머니가 그 동네에서 그 죄를 안 받은 지가. 소원이 뭐니? 가정이 좀 편안한 겁니다. 응. 겉으로는 보기에는 편안해도 이 다섯 명이 각자 오방이다. 색깔이 다 다르다고. 그래서 그래 가정 안에 윤기 제일 먼저 넣어주고 부부 간에 화합 주고 아픈 곳이 있다면 내가 닦아주고 아이고 물명당에 물이 말듯이 불명당에 불이 일어나듯이 그 터전마전에 터주 할매가 내가 되고 당 할머니가 내가 되고 그 용궁 할머니가 내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성들이여 받들어주면 너의 아까 용궁 불사 할머니 손잡고 너의 대신 할머니 손잡고 너한테 오는 동자에게 손잡고 너한테 오는 선녀에게 손잡고 아이고 어서 가자 바삐 가자 서씨 가정 50 명당이 못 풀었던 원정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 바깥에 나가서 저 아이들을 통해서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그래 한번 풀어보자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얼른 우리 제자들을 데리고 그 당에 앉아서 100일 동안 왔다 갔다 하고 정성 드리면 내가 그때부터 길문 열어줄 것이니 고맙다. 아이고 그래가 이 할머니가 이래 들어와서 그런다. 가끔씩 허리가 아프다. 응? 허리가 아프다고 오래 못 서 있는다고 다리가 네.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여기도 허리가 아프고 할머니가 이렇게 꼬꾸라져갖고 조그마한 할머니다. 하얀 옷을 입고 굉장히 깔끔스럽다. 그래서 대신 얘한테 떡 한 시루 받고 물 한 그릇 받기를 원한다. 내 이만큼 일러주고 상단실에 자정해서 이 가정 명당에 예. 기울어서 도와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라. 처음에 그 사례자분 집에 갔을 때 당집이 있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처음에 이 사례자 이 신랑 각 씨는 거기 당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업에 실패를 해서 그쪽에서 새로 농사를 지어볼 거라고 들어오셨던 터인 것 같은데 거기 있으면서 그게 당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 동네에서 당을 한 십만 몇 년 동안 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젊은 두 부부가 겁도 없이 그 당을 손질을 하고 다시 당을 이렇게 이제 넝쿨이 쌓여져 있고 막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던 거를 이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거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본능에서 그렇게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그 당을 함부로 건드리면 살을 맞는다. 젊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 당에다 그렇게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된다 했는데 대주가 아무래도 자기 집 뒤에 당이 있고 옛날에는 많이 위했을 것 같은데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당을 정리를 해서 지금 현재 깨끗하게 해서 마을 사람들도 다시 이제 위해 줄까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들도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그 당에 와보니까 그 당 바로 밑에 그 터가 당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제자 신감인 두 부부를 신에서 선택을 해서 이 터전 마전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은 집이라기보다도 창고같이 이렇게 개조를 해서 집안에 살림을 살고 계신데 농사를 위해서 농막을 지었는데 거기에 이 부부들이 기거를 하게 되면서 농사도 짓고 이 당도 봐주기를 이 당에 계시는 할머니가 이제 이 제자들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터전과 그 다음에 그 동네에 있는 선왕과 그 다음에 밭 앞에 있는 용신하고 합수를 넣어서 신감들의 제자니까 이 업양을 잘 받들어서 이제 자기네들이 여기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자식들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기운을 좀 열어서 사업이 되었든 영업이 되었든 직업이 되었든 이 장사운을 좀 받아서 열어주려고 이렇게 저희들이 시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당산이 있는 곳에서 살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은 그쪽으로 이사를 가지도 않을 뿐더러 이 두 부부한테 거기 자기네 밭도 있기도 있었지만은 살림집까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홀연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기 들어왔을 때는 처음에 들어와서 이 농막같이 지어놨을 때만 해도 숲이 너무 많이 우거져서 그냥 약간 큰 바위인 줄 알았대요. 야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동네에 여기 당이 있다. 너희가 앉은 곳 바로 뒤편에 당이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두 부부가 고심을 하게 됐고 어느 날 갑자기 아 사람도 목욕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데 옛날에 저기 재를 지냈고 명기 나던 곳이라 하니까 우리들이 좀 치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일반 사람들이거나 사주가 거기에 닿이지 않거나 아니면 신감이 아닌 제자들은 그런 일을 하지는 않죠. 그래 본능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막 동네에서 말렸대요. 그 잘못 만지면 자식이 죽고 뒤집어지고 절명에 빠진다고 그랬는데도 대주나 이 지금 같이 사는 와이프가 그래도 그건 어른들한테 그러는 건 아닌 것 같다. 이 전라도 지역에서는 이렇게 위해주는 이 어른들이나 당이나 이런 걸 굉장히 어릴 때부터 위하지는 않았어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를 많이 보고 자란 그런 유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이 제자의 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남들은 하지 말라고 마을에서 그렇게 말렸어도 본능에서는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당을 위해주고 나면 부부간의 화합도 생기지만 사업도 잘 되고 남들은 쉽게 가서 버티지 못하는 터이지만 이분들한테는 굉장한 명당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 명당에서 자손만대 이름 날리면서 명당 자리 들어가기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명당에서 그 당의 기운을 받아서 이 다섯 명의 가족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 다음에 효자중생나고 나라인 충성하고 관직에 들어가면서 못다 했던 꿈을 다 펼칠 수 있도록 할머니께서 돕겠다 했으니까 이 아이들도 아마 열심히 그 당을 위해서 빌 겁니다.